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침에 좀 분석해봤는데요. 아니, 공부했는데, 7795PP, 유튜브가 좀 많이 좀, 저랑, 이게 서버도 오류가 많이 나오고 막 그래서, 이제 블로그로 이제 활동을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예. 블로그 이제 많이 글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로또 이번에 역대 사수, 예, 사수 나온 적이 딱, 한번 이제 보너스 숫자는 제가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보너스 숫자는 2등은 의미가 없다. 2등은 의미가 없고, 저는 이제 그 아까쯤에 영상 올렸는데, 이게 이월수를 저는 아예 이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100% 예, 과감하게 버립니다. 이월수를 예, 5시에 올렸어요. 36분에. 근데 제가 오늘 이걸 보고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약간은 약간 바뀌었는데, 역대 지금 보너스 숫자가 나온 아니 빼고 사수가 나온 적이 한번 있습니다. 딱한 번. 예. 딱한번 있고 삼수는 한뭐열번 정도 제가 정확하게 세 보진 않았어요. 근데 한열 번인가 나온 것 같아요. 열번 정도 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나중에 한번 세 볼게요. 그래서 삼수가 한 10번 정도 나온 것 같아요. 나중에 세볼게요. 사수는 딱한번 나왔는데, 그 나온 때가 234회 나왔습니다. 아, 235회가 나왔죠. 21번, 네, 22번, 26번, 예, 30번 나왔어요. 역대급으로. 예, 744회까지. 그래서 이제 쭉 보면은 236회가 예, 어떻게 됐냐? 자세히 봐보십시오. 예, 30은 한수가 나왔습니다. 한수가. 그래서, 요렇게 나왔는데, 그 다음에는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잘 보십시오. 뭐가 보이는가? 저는 약간은 보이거든요. 아니, 그냥 뭐,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745회에, 어떤 쪽으로 공략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와요. 그죠? 이것은 무조건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가 맞을 수도 있고, 또 틀릴 수도 있으니까. 예, 그래서, 뭔가 좀 느낌이 온다. 예, 느낌 온다. 예. 물론 뭐, 이렇게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예, 통계적으로 봤을 때, 사수가 절대 다 나올 수는 없고, 뭐, 세개 나올 수도 없고, 예, 그 확률은 거의, 이월수가 나올 확률은 거의 10%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제 생각이 아마 90%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쪽으로 여기서 나올 확률이 10%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 어떠신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번 주에 사수가 나올 줄 알았겠습니까? 그죠? 이제 보너스 포함해서 5수인데, 전혀 뭐 예상 못했죠. 그래서 또 역으로 또, 육수가 나올 수도 있을까요? 육수가? 다? 육수가 나올 수도 있을까요? 확률이 있을까요? 여기까지 고민은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형님들 예, 감사합니다. 여기 좀 많이 와주시고 좀 블로그에 좀 댓글 좀 달아주세요. 댓글 예. 예, 도움이 됐으시면 댓글 좀 달아주시고 예, 감사합니다.